예, 피해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해킹은 P밸류가 제대로 동작하는 건지, 그 P밸류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피해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건 뭐 여러 가지 해킹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냥 P밸류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인해보는 겁니다.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까요? Run Experiment에서 동전을 1000번을 던집니다. 그래서 admin이 나오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 해서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. 랜덤 해서 던져봤을 때 대략 뭐 1000번을 던졌으면 500번 정도가 admin이 나오겠죠. Run Experiment의 결과가 될 겁니다. 근데 이것을 몇 번 하느냐 하니까 또 1000번을 합니다. 1000번씩 던지는 걸 1000번을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죠. 익스페리멘트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니까 요 런 익스페리멘트 요 여기에 이거 자체가 리스트잖아요. 리스트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. 그죠? 리스트의 리스트. 그죠? 보시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. 지금 리스트의 리스트예요. 이게 폴스는 뒷면, 트루는 앞면. 요런 것들이 1000개. 1000개 아이템이 있는 게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만들어졌죠? 그 만들어진 것 중에서 리젝트 페어니스가 트루가 되는 것들만 뽑아내는 겁니다. 이게 트루가 되는 게 뭐냐니까 헤드가 469개 이하이거나 혹은 531개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이 트루인 값이 트루의 값이 이 트루가 469개 이상이거나 531개 이하거나 이상인 리스트가 1000개 중에 몇 개인지를 보는 겁니다. 그랬더니 46개가 지금 나온 거예요. 그렇죠? 랜덤 시드를 제로로 줬으니까 랜덤은 동일한 랜덤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게 46으로 나올 거예요. 돌려보시면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요 정도 만약에 저기 보자 랜덤 해서 그 p밸류가 0.5라고 한다면은 p밸류가 0.5라고 한다면은 요 469보다도 작은 수의 그 앞면의 빈도 혹은 531보다도 큰 수의 앞면의 빈도가 나올 확률이 4.6%라는 거죠. 여기서나 그죠? 그래 p밸류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 0.5라고 했을 때 위에서 p밸류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었죠. 좀 올라서 보면은 여기 있네. two-sided p밸류 해서 470이니까 비슷하죠. 투사이드니까 470 이하거나 혹은 530 이상이거나 그 경우죠. 470 이하거나 530 이상인 경우가 5.7%예요. 그죠? 근데 밑에는 469였나요? 469 바꿔서 돌려보죠. 그러면은 4.97 그러니까 약 0.5% 0.5%가 아니라 5%가 되죠. 그죠? 이러한 수치가 나올 확률이 5% 미만이란 말입니다. 5% 미만이고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4.6% 나왔죠.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